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은 물속. 물 위에서도 긴장감이 감도는데. 분주한 손길 뒤에 바다에서 건져 올려진 정체불명의 물건. 이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은 누구일까? 전라북도 군산시 선유도 앞바다. 이곳이 바로 선유도 해역 수중 유물 발굴 현장. 선사시대 석권부터 조선시대 백자까지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만 16,178점에 달한다. 그렇다면 시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선사시대 거는 아까도 보셨지만 마제석검 편이 하나 나왔고, 또 삼국시대 토기하고, 그리고 이제 기화편도 나왔고, 이제 고려시대 청자, 그리고 이제 중국제 자기가 나왔죠. 그 다양한 유물이 나오는 거는 이쪽 그 고군산군도 일대가 예전부터, 선사시대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항로였다. 역사적으로 선유도는 고려시대부터 기항지로 쓰이며 서해 항로의 중요 기점 역할을 해왔다. 심지어 인근의 오룡묘는 풍어를 기원하는 다른 당집과 달리 무역선의 안전과 성공을 기원하는 곳이었는데, 국가유산청은 2021년부터 수중유산 발굴을 진행하며 수많은 유물들을 발굴해오고 있다. 이날은 수중유산 조사 현황과 기획을 언론에 공개한 날. 대부분의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되는 발굴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물속이란 특수성 때문에 또 이거 아무나도 못 들어가거든요. 또 전문적으로 또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약 조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육상 발굴보다는 확실히 난이도도 어렵고 여건도 좋지 않고. 이런 어려움 끝에 이날 발견한 유물의 정체는 바로 사슴뿔. 그리고 선박의 노로 추정되는 목재까지 추가로 발견된 상황. 손으로 이제 아까 그 들어올리는 저 인양 틀에다가 묶어가지고 좀 무거워서 그 부양팩이라고 해서 에어를 넣은 다음에 등선부력을 좀 맞춰가지고. 발견된 유물들은 소금기를 제거하고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들여 수중 유물을 발견하는 이들의 목표는 무엇일까? 저희 목표는 뭐 가급적이면 그 당시에 그 뭐 운반했던 유물을 운반했던 그 배를 찾는 게 목적인데, 이제 그게 사실 배가 뭐 저희가 뭐 원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배도 배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나온 유물을 찾는 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 전체 발굴 목표 지역의 3%도 채 진행되지 못한 선유도 해역의 수중 발굴 조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보물선의 발견을 기대해 본다.